1인칭 오토크리퍼. 이게 근데 크리퍼 안에 들어가면은 초록색으로 보이거든? 네. 어우. 내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크리퍼를 따라다니는 아머스탠드가 있어.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거임. 어? 왜? 어? 응? 어? 왜 뭐하는 껴? 어? 왜 뭐해? 뭐야 어딨어 얘? 스펙터 모드인데? 뭐해? 어? 기분 탓이 아닌데? 왜 말을 해 멍청아. 야 크리퍼 안에 들어가봐. 크리퍼 안에? 어 들어왔어. 화면 녹색이지? 어 F4번 눌러봐. F4번? 어 뭐야? 어? 더 되돌아가는데? 화면이 맑아졌는데 다시? 어 뭐야 이거? 원래 시야만 바뀌는 건가? 원래 시점으로 볼 수 있었어 이거? 야 난 이때까지 크리퍼 안에 들어가면은 녹색으로만 봐야 되는 줄 알았어 전부 다. 나도. 어 근데 아니었구나. 야, 나 처음 알았어 나. 와 아니 이거 키 설정이 없어 이거 F4번. 이거 그냥 좌체 기능 같은데 이거는? 봐봐 키 설정이 없어 그런 거. 그러니까 어 신기하네. 아니 이거 좌표 보려고 내가 F3번이 아니라 F4번 잘못 눌렀거든? 근데 갑자기 화면이 돌아간다? 원래 시점으로? 야 그러면 이거 되면은 거미가 시야가 8개잖아. 어 그렇지 그것도 될 것 같은데? 거미도 된다는 소린데 거미. 어 야 된다! 아 원래 시야로 볼 수 있네. 아니 이거 기본 시야로 볼 수 있구나 이게. 아. 아 뭐야 그러면 오토크리퍼 할 때 굳이 커맨드 작업할 필요 없었잖아. 아 신기하네. 야 뭔가 점점 뭔가 새로운 걸 자꾸 깨달아가는 것 같아 요즘. 언제부터 됐냐 이게. 나 처음 알았어 진짜. 나 네가 말 안 했으면 아마 영원히 몰랐을걸? 나 키 잘못 안 눌렀으면 나 영원히 몰랐을걸? 야 이런 기능이 있구나. 신기하다 야. 오토크리퍼에서 편하게 쓸 듯. 잠깐만 오토크리퍼 가보자. 어 오토크리퍼 여기 들어가서. 얘 너무 빨라. 얘 너무 빨라. 들어가고 싶은데 얘 너무 빨라. 됐어. 야 너무 빨라요. 4번. 아 이렇게 편하게 보이는구나. 야 나 아직 못 들어왔어. 아 됐다. 아 야 이렇게 편하게 보이는구나. 이야 야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네. 그러네. 아 크리퍼 시점으로 볼 수 있구만. 이게 정말 리얼 크리퍼 시점. 어 크리퍼야. 오. 어 크리퍼야 눈 아파. 크리퍼야. 크리퍼한테 시야를 맡겨야 돼서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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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돌아봐 주면 안 될까? 어. 재밌네. 근데 제발 뒤로 좀 돌아봐 줬어. 어, 그렇지. 뚜후. 우와, 어지러워. 됐다. 어, 신기하다. 몰랐어. 나도.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. 이거 왜 몰랐을까? 알 필요도 없었을 것 같긴 해, 근데. 어, 그렇긴 해. 아니, 근데 저번에 오토크리프 시점 알았으면은 진작에 이거 했지. 그땐 몰랐다. 아, 그땐 몰랐다. 오토크리퍼. 응? 크리퍼 시점?